자, 다음에 64번 네,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 법령상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사업 범위 기준 묻고 있어요.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쭉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답은 이제 2번인데 도시개발 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답인데 일단 협의 디스커션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협의 대상 사업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자, 안창호 선생님 그 별명이 아니고 호가 도산이잖아요. 도산 안창호 이렇게 하죠.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경신고등학교. 아, 도산 안창호. 자, 근데 도산. 어떻게 하냐면, 도산에, 자, 연속 봅니다. 도산에 항철 공간 추진 지역이 생긴다. 이게 국가 프로젝트에 보니까 도산이라는 곳에 항철 공간 추진 지역이 생깁니다. 자, 도산에 항철 공간 추진 지역이 생겨요. 이거는 지금도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뭐냐 보겠어요. 우리 해설해 보면은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대상 사업. 응? 에너지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사용 수립 대상 사업 묶고 있잖아요.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대상 사업을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해당되죠? 예. 네. 그 다음에 산은 뭐냐? 산업단지 개발 사업. 예. 네.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 개발 사업, 에너지. 그 다음에 항만 건설 사업. 그 다음에 철도 건설 사업.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공항 건설 사업, 그 다음에 관광, 이게 발음이 어려워. 어떤 대통령 발음 잘못해 이상이 되는데, 관광 단지 개발 사업. 우리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관광 단지 개발 사업. 말이 또 어려워요. 관광 단지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추진은 뭘 추냐? 요거.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아, 이게 촉진했다, 그쵸? 내가 잡았네. 이게 말이 장난이야, 그쵸? 말이. 촉진 지형. 도산에 항철 공간 촉진 지역이 생긴다. 아, 이게 연상포 열려고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 근데 이거 지역, 뭐죠? 지역 종합 개발 사업. 여기서 두 문자로 한번 이렇게 암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65번 가보도록 할게요. 65번은 뭐냐? 에너지용 합리화 법령에 따라서 사용 연료를 변경함으로써 검사 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 대상으로 되었을 때 뭘 해야 되냐? 자, 검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뭘 이게 연료 바꿔 가지고 검사 대상이 돼 버렸네. 그 뭘 검사하냐 이거. 설치했으니까 설치지 뭐. 그래? 설치하지 않았나? 하여튼 뭐 설치 검사를 해야 돼. 네. 사용 연료를 변경해서 검사 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치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 법령이 있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아, 요의 구조 형성에 대한 분류가 아닌 것은 터널료, 서툴료, 횡료 다
요 형상 구조에 대한 분류인데, 승용식은 뭐죠? 화염 진행 방향에 따른 거예요. 4번이 정답이다. 자, 67번 갑니다. 67번. 다음 중 에너지 이용 함량 법령상 하면서 뭘 묻고 있냐면 압력 용기를 묻고 있는데 2종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기체의 최고 사용 압력이 0.1이고요. 내부 부피가 0.05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1종 압력이에요. 1종. 1종 압력률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2종 묶고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죠. 자, 두 번째 거를 보세요. 보유하고 있는 기체 최고 장압률이 0.2 MPa이고 내부 부피가 0.02 압력이다. 이건 1종, 2종 다 아니고요. 3번. 보유하고 있는 기체 최고 사용 압력이 0.3 MPa이고 동체의 안체는 350mm이면 그 길에 1050인 증기해도 이거는 바로 2종 압력 용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유하고 있는 기체 최고 사용 압력이 0.4 MPa이고 동체 안체름이 150mm이면 그 길이가 1500인 압력용이다. 이거는 1, 2종 다 아닙니다. 이건 3번이 정답이다.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